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홍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라고 하며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은 하야란 말이고 하야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한순간에 숙대바 개판 만들었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다 받게 해준다는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맞네. 네, 오늘 오전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육성 관련돼서 간단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을 담고 있는 녹취가 오늘 오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자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부형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통화 이후로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받는 데에 성공합니다. 명선생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입니다. 명선생 처리 안 했느냐? 이렇게 아침에 전화 오게끔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윤상현과 통화했으니 보안 유지하고 취임식 오셔라.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제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넘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대통령의 자리는 법과 원칙을 입맛에 따라 휘둘러왔던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했던 역사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박근혜 씨가 그러했듯 겸허하게 법의 심판대 앞에 서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손잡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사라지십시오.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최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건희든 명태균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정질서를 짓밟고 있는 정국을 국회가 앞장서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그것만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지 않고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